자,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마이 데이터 준비를 하셨는데 자 1월이면 이제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네, 3일 남았네요. 저한테도 계속 날라와 가지고 저도 지금 몇 개를 통합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증권사 막한 곳에 막 계좌가 열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그 하면은 막 처음에 제네시스도 걸려있어 가지고 경품이 아 경품이요? 네막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데이터 통합 다 해가지고 막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까지 싹다 긁어 모아 가지고 카드사까지 다 긁어 모아 가지고 다 합쳐, 합쳤는데 쳐합 근데 그 과열 때문에 그 저기 아이패드로 떨어졌더라고요 경품이 금감원에서 너무 과열이다 음. 해서 예. 제네시스를 빼 가지고 괜히 했나? <laughs> 괜히 했나 싶은데 이걸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 정보를, 뭐,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뭐 그냥 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그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신한, 네개 중에 하나는 다 있잖아요, 은행, 은행이. 거기 들어가면은 계속 파파업이 지금 뜨잖아요. 다 합치라고, 마이데이터 합치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거, 그건 편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그게 뭐 은행에서 해도 되고 뭐 보험사에서 해도 되고 이게 경쟁이에요, 경쟁. 그저 토스에서 해도 되고 뭐 카카오페이에서도 해도 되고 근데 뭐 각각 다막 자기네 거 하려고 다 경품 걸어 놔가지고 저는 몇개 했는데 결국 그냥 어디, 어떤 데는 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 자산이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 자기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싹다 카드사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산하고 부채하고 합쳐져가지고 나, 딱 나오거든요, 지금. 그 카드사까지 다싹다 긁어먹어가지고 하면은. 부동산도 지금 가, 지금 가치로 또 나와요. 실, 실, 거래가로 네. 그래가지고, 뭐 해보실 분들 해보세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되는데 이제 뭐, 이거는 개인정보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겠죠. 근데 지금 마이데이터는 이제 흩어진 개인신용 정보를 한 곳에 집합시켜 놓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금융상품 팔고 자산관리 서비스 해주겠다는 건데, 그냥 싫어하시면 동의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금융사고 뭐다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핀테크 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냐면 은행 계좌 저교가 제공돼요 제공 싫으신 분은 하지 하시,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교가 제공된다는 거는 내가 어 친구한테 예를 들어 송금을 했는데 뭐 거기다가 뭐 좀 가리기 위해서 자세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내 이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가 관리하려고 저교를 자세히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네. 뭐 이거 내가 사, 뭐 상조비다 무슨 뭐뭐 뭐 누구 아버님 아버님 무슨 제사 무슨 뭐 그거 아니면 뭐 결혼식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인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서 그냥 계좌로 쏘는 사람 있잖아요 바빠, 바빠서 요즘 같은 경우에 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또 참석 못하고 이러니까 그럼 거기다가 뭐 누구누구 뭐 결혼식 저기 축의금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저교에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이제 그것까지 넘겨받는 거예요. 금융사에서 그 해당 거래를 했던 은행, 은행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은행에서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저교를 보고 아, 이분은 저기 결혼식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 사람한테는 이제 결혼식에 대한 무슨 뭐 자, 자료를 막 계속 쏘거나 막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보장 내역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보험 보장 내역?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 보험사에서 무슨 상품을 들었는지 그거보다 더 자세한 게 이제 보장 내역이 세부 보장 내역. 보험 상품을 똑같은 걸 들어도 설계사에 따라서 보험 보장 내역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걸 보고 어이 사람은 뭐 사망보험금이 뭐 남편 앞으로 돼 있네. 그래서 뭐아 남편이 무슨 집안의 가장의 중심인가 보다. 그이 뭐 남편의 어떤 뭐 자산을 늘려주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거고. 카드 가맹점 전보 이게 원래는 지금 카드 가맹점 그 이름만, 이름만 알릴 수 있게 됐거든요. 아,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요즘에 되게 재밌는 간판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치킨집 이름이야? 이게 무슨 뭐 쇼핑몰 이름이야? 되게 이상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그것만 받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쇼, 쇼핑몰 이름이 무슨 닭다리에요. 그럼 네, 이게, 그 이름만 보고 이게 치킨집인지 쇼핑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 제공되냐면 그 사업자 번호가 제공돼요. 그럼 그 사업자 번호는 그 업종마다 사업자 번호가 틀려요. 그 번호, 1년 번호가. 그럼 그 번호까지 제공을 받으면 이게 업저, 어떤 업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업종에서 카드를 많이 긁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킨집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책방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알수 있는 거고, 면 책방에서 돈을 많이 쓴 사람에게는 계속 그 책, 책에 대한 신간책, 막 주식 투자책 새로 나온 거막 그거 홍보해야 되는 거고, 치킨집 좋아하시는 분은 치킨 쿠폰 막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은행 계좌 저교나 보험 보장내역, 카드 가맹점, 이, 저기, 카드 가맹점 번호, 이거는 되게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한 하에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거를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은 하고 사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받으시면 돼요. 지금 거의 대부분 참여 다, 했, 다 했거든요. 은행은 은행은 대부분 다 했어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SC, 제일은행, 광주, 대구, 전북 은행 1 0 곳이거든요. 지방은행까지 싹다 참여했죠. 그다음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스증권 증권사는 네 곳이 일단 들어와 있고요. 카드사는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여섯 곳. 그 다음에 캐피탈사도 다 들어왔어요. KP 캐피탈, 농협중앙회, 나이스 평가정보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들, 우리 이름 들어본 거다 들어와 있어요. 뱅크샐러드, 핑크, 쿠콘, 카카오페이, NHM페이코, 토스, 네이버 파이낸셜, 팀잉크 미넨지, SK플래닛, 핀다 이게 지금 핀테크 IT 서비스 사들 1 1 개사가 다 참여했거든요 지금. 네. 이게 뭐 여기 보면 핀다는 대출해주는 거고 토스는 지금 이제 증권사까지 차렸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우리 지금 일상 속에서 이미 다 쓰고 있고요. 벤커샐러드도 요즘에 뜨는 앱이죠. 거기서 자기가 자산 관리 다 해주는 건데 여기 다 그래서 이, 이 회사들 다 모아놓고 23일날 한번 했어요. 1월 1일날 이제 예전에 그것처럼뭐뭐 뭐 밀레니엄 시대 온다고 2000년대 그 전에 엄청 막 그 있었잖아요. 막또 무슨 저기서, 어? 민간의 멸망이 온다, 이러, 이러는 체력도 있었고, 2000년대 되면 음. 뭐가 네.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금융권이 엄청 모여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게 뭐 자릿수가 2000으로 바뀌는 순간 무슨 전부 컴퓨터와 서버에 뭐가, 뭐가 바뀌기 때문에 훈련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1월 1일 날 금융 마이터 데이터 전면 서비스 대비해서 IT 리스크 전면 합동 훈련을 했어요. 23일 날. 이, 아까 말한 이 회사들 다 합, 합해놓고 모아놓고 금융당국이 그리고 이제 이 마이 데이터 서비스 참여사들이 이 아까 말한 금융 시, 그 개인 신용 정보를 이동시키려면은 이 표준 API망이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하 이게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 예전에 그 오픈 뱅킹, 오픈 뱅킹은 이미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건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편해서 했는데 사실은. 왜냐면 예를 들어 하나은행을 쓰는데도 내가 국민은행 거 땡겨서 써도 수수료가 무료잖아요, 지금 다. 뭐 증권 사를 땡겨서 내가 수수송금해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수수료를 따로 내, 내야 되죠. 타행이나 타행이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나는 내 주거래 은행만 설정해놓고 오픈뱅킹을 해버리면은 내 그냥 오픈뱅킹 하나 하나 앱 하나만 깔아놓고 거기서 모든 거래를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거 오픈뱅킹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뱅킹에서 더 나간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API 망이 필수적이다. 오픈뱅킹 할 때도 보면은 그 통합된 API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모든 은행과 증권사와 캐피탈사와 이 핀테크사들이 자기가 쓰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인터페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하는 API망이 없으면은 너무 이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표준 API망 필수 구축하는 게그 목표다. 그래서 결국 API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이 데이터가 이제 1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쿠콘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네, 쿠콘이죠. 이거 뭐 대표적으로 아까 그 핀다란 업체 나왔죠, 핀다? 네. 핀다란 아니면 토스도 마찬가지고 요, 요즘에 많이 쓰시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내자산에 어떤 뭐 투자를 뭐 알아봐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대출 한다고 하면 내 자산, 뭐, 그거를 내 제공을 해야 되잖아. 요 근데 그걸 네. 어디서 끌어오나. 그쵸? 내, 뭐, 예를 들어, 근로자면은 근로소득을 끌어와야 되고, 뭐, 사업자면 사업소득을, 승, 신고된 거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 끌어오는 게 그냥 이, 이돼 있어요.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걸다 폭콘 걸 쓰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서버입니다. 제가 서버예요. 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세명 밖에 없어요, 지금. 세 명만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 서버를 뚜들겨 가지고 신소장님, 그, 어, 내일 장, 내일 주식장 예측 좀 해주세요, 했어요, 한 명이. 두 명, 두 번째 클라이언트, 두 번째 고객이 서버인 저한테 와가지고, 신소장님, 그 내일 저 미국 장 예상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고객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내일 미국장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미국장에 종목 좀 찍어주세요. 이랬어요. 세 명이. 근데 그세 명이면은, 세명 3명 거면 내가 기억하고 그거를 하나씩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서버 하나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뭐, 다 요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내일 뭐 오전장 요, 저 예상해주세요. 내일 오후장 예상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일 시간에 예상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한달 뒤를 예상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뒤를 예상해주세요. 저는 장기투자자예요. 저는 단기투자자예요. 저는 테마주 투자자예요. 그거를 전부 다 받다 보면 저는 머리가 터져요. 그걸 거 뭐라고 하죠? 서버가 터진, 터진다고 표현하죠 서버가 터졌다. 그게 컴퓨터 서버가 터지는 거예요. 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버에 이제 그 제가 예를 들어 신소장 닷컴이라고 해봐요 제가. 그게 도메인이. 그리고 거기 뭐 123.812.0. 0뭐 있잖아요 그거. 그게 IP 주소죠. 그내 IP 주소에 내 도메인을 찾아온 이그 서버를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아지면 많아지죠. 서버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서버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하고 체계를 정하는데 그게 a p i 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 API를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우리가 약속을 정하는 거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약속을 정하는 거죠. 뭐, 와가지고 뭐, 뭐, 주식, 주식에 대해서 내일 장을 예상해 주세요. 뭐, 그리고 뭐, 내일 오후 장을 예상해 주고, 뭐 그거를 다, 그냥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단어가 이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 거는,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에서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인데 API가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이어주는 관문이자 어떤 통로죠. 거기에 규칙과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대출하는 그 거기서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 핀다라는 서버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조건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사람들이 신용 등급도 다를 거고 그 사람들이 자산도 다를 거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도 다를 거고 그거를 하나하나 무슨 와 가지고 무슨 상담소처럼 어 타주 파, 그 무슨 타로전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5분당 뭐 이렇게 봐줄 수가 없잖아 요 컴퓨터는. 그래서 그 핀다는 수많은 고객들이 왔을 때그 사람들의 모든 신용 등급과 무슨 그 사람들의 어떤 자산과 무슨 뭐 필요한 목적과 이런 거를 하나의 API 규칙을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서버에 전달을 한다. 네. 그러니까 API가 없으면 이런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진행이 됐을 때 서버들은 다 터져 버려요. 당연히 오 얼마나 아니 그 가족끼리도 모두 다뭐 의견이 다르고 뭐 조건이 다르고 다 이런데 형형 동생이 다르고 부모와 신용 등급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언제 받아주고 있겠어? 그래서 그 API가 없으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제대로 저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AP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PI는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이그 40여 개 국가에서 2,500개 기관으로부터 약 5만 건의 금융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A, API를 구축해 놓은 게 쿠콘이거든요. 네. 그래서 API 스토어에 쿠콘 단넷이라고 운영을 하고 여기 200개 이상의 API를 팔아요. 그래서 여기 기업들이 각각 자신의, 자신이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API를, API를, API 형태로 여기 가서 사시면 돼요. 그 기업들이. 그 B2B죠. 그래서 오픈 API 플랫폼 시장을 선점해놨다 지금. 그리고 우리 일,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군인들 보면 옛날, 옛날에 뭐 나라사랑 카드라고 따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로 PX 가서 사 먹고 막 이러는데 거의 뭐 아, 엄마들이 돈 넣어주고. 근데 이 지금 과, 과학기술부 과, 과기부죠. 과기부랑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밀리패스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그 코코니 참여했죠. 를 그 이병 현역 및 전역 군인들 그리고 군인 가족 대상 각종 신분인증서 증명서 및 페이 기능을 모바일 지업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인데 한국강평결제진흥원이 사업 주관하고요 육군본부에서는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 정보를 제공해주고 쿠콘이 바로 여기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쿠콘이 여기 과학기술부 과기구부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고 쿠콘의 수익 모델은 그거예요 처음에 아까 그 쿠콘단에서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뭐 핀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는 뱅크 샐러드. 뱅커스 뱅크 샐러드는 전체 자산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니까 그리 자산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은행 증권 보험 뭐 카드사에 있는 여, 그 소비자들의 자산을 투자들의 자산을 원래 우리가 종합해서 끌어오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쿠콘에 쿠콘닷내 가서 그걸 사요. 그럼 그 샀을 때 처음에 살때 1회 청구 도입비가 들어가요. 도입비를 쿠폰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사갔어요. 뱅크샐러드가. 그럼 뱅크샐러드 앱을 사람들이 많이 깔거 아니에요? 많이, 쓰, 많이 깐 다음에 그걸 계속 이용을 해요. 들어와서 뭐 나는 은행 자산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뭐 증권사 자산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뱅크샐러드 증권사 주, 주식을 추천해 주고 아니면 나는 증권사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권이라던가 주식을 추천 은행 자산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 뱅크서에서 그걸 또 추천해 줘요. 근데 그 쿠콘 의 API를 쓰거든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지금 이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수수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쿠콘이 받는 거는 처음에 API를 팔때 도입비를 받고 고정비로 그다음에 이용량에 따라서 러닝 개런티 연식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2021년 상반기에는 수수료 매출 비중이 89%예요. 그게 이제 쿠콘이 만약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이 된다. 그럼 이제 이 서로 경쟁하고 난리가 날거 아니야, 이 회사들이 지금. 기존의 이 레거시라고 할수 있는 기존 은행권과 증권사와 보험권 이렇게 기존의 그 망을 갖춘 애들은 그 망을 활용해 가지고 옛날에 그 은행이나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그냥 전화까지 하, 전화부터 하잖아요. 콜센터에서 계속 그 동의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 몇번 받죠? 하루에 몇번 받으시죠? 처음에는 막 정말 우리 피로로 하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전화가서 너무 피로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딱 그냥 천마디 만들어도 아는데 옛날에는 한몇 마디 들었어야 돼요. 뭐 여기 무슨 은행인데 당연히 내 무슨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내 은행인데 아우 뭐 요즘에 관리 잘하고 계시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바뀌어요. 아,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그날 그때 끊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핀테크 서비스도 지금 이제 이 망에서는 뒤지지만 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제. 토스랑 기존 금융권이랑 부딪히는 거고, 뱅커 슬레드랑 기존 금융권을 부딪히는 거고, 그거예요. 핀다라는 그 대출 플랫폼이 핀테크 서비스랑 기존 은행권 증권사 여기서 대출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누가 그러면은 규칙을, 제대로 된 규칙을 쓰느냐. 근데 쿠콘의 API를 다쓸 수밖에 없거든요. 쿠폰 API를 다 장착, 장착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장착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수수료를 받으니까 여기서 누구 늘어나도 좋은 거야. 누가 그 은행 기존의 레거시 뭐 은행권이든 그 우리 방송사는 똑같아요. 기존의 공중파랑 종편이랑 뭐 유튜브 플랫폼이 지금 빅뱅이잖아요. 빅뱅을 붙어서 막 유튜브가 지금 뭐 어떻게 언론에 그.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은행사, 은행이 증권사보다 은행이 힘이 제일 세니까 은행권이 힘이 제일 셌는데 핀테크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그쪽 카카오증, 카카오증권, 토스뱅크 이런 것들을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싸움 속에서 이제 누가 이기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이뭐 은행이 이겨도 좋고 핀테크가 이겨도, 이겨도 좋아요. 쿠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쿠콘 API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치열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무슨 제네시스를 걸든 어쨌든 활용 활용을 막 많이 하게 만들면 API 수수료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죽어라 싸우겠다 지금. 국민농협 신한는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고 토스랑 카카오페이는 그거 뺏어오려고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싸우는데 이제 서로 치열하게 뭐 이백 뭐 프로드 프로티지 막 주고 이러면은 어드밴티지 주고 막 이러면은 고객들은 여기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고 다 가입할 거예요 저처럼. 저도, 저도 지금 토스 이런, 이런 것도 다 해놓고, 카카오페도 이다 해놓고, 기존 은행, 은행권도 다 해놨어요. 발을 양쪽에 걸쳐놓는다고요, 보통. 네. 소비자들은. 아, 어떤 게 좋, 둘다 걸쳐놓고 좋은 거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럼 그 쿠콘의 API는 양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자, 이렇게 마이 데이터 사업이 볼격화되면이 쿠콘의 실적도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좋 좋을 거예요. 네. 예. 네, 좋네요. 식 계속 좋네요, 지금. 매출액이 259억, 2018년은 2 5 8억이한 259억인데 412억 514억 636억. 영업익 이 35억 62억 112억 166억. 아, 예. 엄청납니다, 지금. 2018년부터 4년 연속 성장세가 무서워요. 무섭고 영업익률이 이 26%짜리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세트리온급인가요? 예. <laughs> 영업이익이 엄청나고 수수료를 계속 받는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은행권이 이기든 뭐 토스가 이기든 카카오가 이기든 k뱅크가 이기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카카오 뱅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있겠죠. 카카오 뱅크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존 은행권한테 저기 지면은 큰일 나니까 카카오 뱅크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쿠코는 카카오 뱅크가 이기든 국민에게 이기든 관심이 없어요. 국민은행이 기든 카카오뱅크가 이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 어쨌든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쿠콘의 API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나가 떨어져서 카카오뱅크의 세상이 오든 카카오뱅크가 무너져서 결국 어? 핀테크가 망하고 어? 기존 은행권의 그 공룡의 힘을 보여주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치열하게 되면 치열하게 될수록 쿠콘의 API는 좋다. 그러니까 실제 계속 늘어나고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거 전면 시행은 적이죠. 지금.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이게. 네.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신용정보, 이거 동의하신 분에 한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이거 개, 신용정보 뺏기 경쟁이 벌어질 거요 이게. 서로 하나라도 더, 해, 하나라도 더 빼야지 더 특화된 서비스를 할수 있거든요. 누가, 누가 어느 가맹점에서 무엇을 긁었는지, 얘가 이, 이 여자, 여성분이 올리브영을 가가지고, 어, 무슨 파우더, 어떤 팩트를, 누구 연예인이 협찬한 거를 썼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직접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전화 상담을 해도덜 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래서 저처럼 좋은 상품이 나왔다. 조자만 나오면 끊어버리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올리브영에서 팩트를 샀는데, 그 관심 있는 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봐요. 갑자기 전화 안 끊게 된다니까? 아, 올리브영에서 어떤 연예인 팩트 사셨죠? 근데 그 연예인 팩트 2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안 끊는다니까? 그 사람이. 네. 관심 있는 걸 말하면. 그, 그게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승부가. 승거 갈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벌써. 콜센터 직원의 그, 저기도, 네. 시, 저기도 광고도. 그 전망이 굉장히 좋은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또 마땅한 경제들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부에 지금 있는데요. 네. 여기가 거의 뭐 뚫린다면 은 이제 또 상단부로 가겠죠. 9만원, 10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2021년 4월 달에 그 상장했었던 그 가격대에서 4개월 동안 누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그쵸? 여기 매물대를 다지기 작업을 4개월 을 했다. 여기가 완전 다져 다져진 게 확인이 되면은 제가 맨날 말하는 표현 요즘에 겨울철이니까 한강도 지금 얼려고 하잖아요. 한강에서 뭐 물론 스케이트 타면 안 되겠지만 연못 같은 데서 밟아보잖아요. 먼저. 네. 위험할 거니까. 근데 밟은 다음에 단단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스케이트날로 찍었는데도 얼음이 안 깨져요. 그럼 거기서 이제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이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월 동안 다지기 작업을 했고 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